믹스로 할로겐 믹스로 해놨지만 좀 잘해서 RGB 등기구를 좀 해서 화이트 만들지 말고 화이트광은 화이트광 행사용 RGB는 RGB에서 더 교회하고 얘기해서 조명기를 더 달더라도 좀 조도를 좀 더 평평하게 부드럽게 컨트라스가 맞게 좀 잘 그 조도를 했으면 좋겠고 색온도도 잘 맞춰서 훌륭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혹시 저한테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저희 교회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런 LED 조명을 좀 하실 때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전문가고 LED 쪽에 제가 무대방송 최초의 박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6, 7년 때 교회에다가 LED 조명을 제가 설치하고 시공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서 시공한 게 제가 선구자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저희 교회에 제가 좀 활용을 해서 좀 제가 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교회 방치비 관련된 업체들은 전부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. 그리고 벨이 잘못 또 관여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 중에 동영상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좀 그 LED 조명을 잘 쓰시고 색온도라든가 너무 RGB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좀 포렇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다니는 교회는 뭐 말씀 안 해도 잘 알 것 같으니까 그 교회를 혹시 공사하신 분 조명 공사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좀 잘 좀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그리고 LED 조명을 잘 영상을 맞춰서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고 행사 때도 좋게끔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바람입니다. 비록 제가 저희 교회에 관여를 못하게 돼서 또 여러 가지 또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안 돼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말씀을 전달합니다.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유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